토마토. 토마토 익은 거 봐요. 와, 얘는 좀 너무 익었나 봐요. 촬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네. 소박하니까. 단호박 안 나. 단호박 안 나. 단호박이 뭐야. 단호박 사슴? 가루 사슴이 소금이 되게 맛있어. 아, 호박이. 호박을 샌드위치 넣으니 되게 맛있네. 호박을 볶아갖고 샌드위치 넣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먹기도 부드러운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워. 금방 따서 볶아서 해. 금방 딴 거니까 되게 맛있어. 이거 호박도 쳤어 왔겠네. 체내 가움증이 유행합니다. 이 전봇대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돼. 토마토와 바로 떠서 먹으니까 정말 달달하고 아삭하고 고구마가 뿌리가 내렸어요. 뿌리 뿌리.
저도 저도 순식간에 소리가 내리니까 이제 더 깨러 가면 되는데 깨러 가면 안 돼. 깨러 가면 안 돼. 깨러 가면 깨들이 힘들어해. 오. 고추, 아니, 고구마 밑으로 비닐을 깔아줬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뿌리 많이 뻗으면 고구마 수확량이 적다고 요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보고서 내가 지금 봉투를 깔아줬거든요. 밑으로. 아우, 뿌리가 엄청 많이 뻗었어요. 그 사이에 자꾸 건드려줘도 뿌리는 엄청 잘 뻗네. 이제 봐야죠. 이렇게 놓고. 이거 저번에 한 2주 전에 이걸 깔아줬거든요. 비닐에. 그랬더니 깔기 전에는 이렇게 뿌리를 많이 내렸어요. 깔았더니 예, 효과가 있네. 효과가 있어요.